건축학과는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저희 컨셉이에요. 올라가 보시겠어요? 위에도 혹시 아까처럼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비슷하죠. 오늘 오시는 분들은 퀴즈를 진행해서 다섯 문제 다 맞춰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안 맞춘다 그러면. 안 맞춘다 하면 설명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독서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가셨는데? 건축학과 학생회장 이은주이고요. 건축학과 1학번 과대 이주원입니다. 저희 이제 작업 평소에 하는 설계실을 구경시켜드릴 건데요. 저희 보통은 여기서 뭐 밤 새고 밥 먹고 모든 걸 하는 공간이거든요. 아, 네, 닫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다른 뭐 보여주실 거 더 있나요? 네, 저희 보통 여기서 과제 하고 나면 여기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들어가 보실래요? 네, 들어오자마자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청소를 잘 안 하나 봐요. 이게 네네. 실제로 제가 만든 모델인데 어떤 거 만드신 거예요? 저 3학년 때 프로젝트, 오피스 프로젝트 했던 거를 만들고 무슨 컨셉이었어요? 저는 공원을 컨셉으로 듣고 성적은 잘 나왔나요?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핑계로 저희한테 과제 시키는 거 아니죠? 비슷해요. 저희는 안 할게요. 저희 줘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또 궁금했는데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스프레이를 실내에서 뿌릴 수 없어가지고 실외 공간에서 뿌리도록 해놓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건축학과는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저희 컨셉이에요. 네. 혹시 공학관에 6층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학관 원래 5층밖에 없지 않아요? 이제 공학관 같은 경우에 이제 5층하고 6층하고 저희는 따로 있는데 증축해 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네. 올라가 보시겠어요? 위에도 혹시 아까처럼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비슷하죠.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샌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일까요? 솔직히 저희는 2학년 때부터 이런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며칠 되셨나요? 저 이거 3일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1학년 친구들은 이거 말고 큰 사이즈의 모델을 만들어서 밤을 새고 저희는 이거 만들면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살려해서 밤을 새고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조립하고 막 그런 거니까 처음에만 재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막 같이 이런 거 만들고 하면은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설마 둘이 근데 확실히 근데 이건 학과고 괜찮아요. 편집해 드릴게요. 말하셔도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요? 네. 피디님 편집해 주실 거죠? 우리가 건축학과가 5년제예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건축학 인증이랑 받아야 돼서 이제 5년을 다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설계 수업이 한 번인데 이제 1학년 때 좀 이제 놀고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하라고 이런 모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20학번 새내기들한테 학과 피어할 시간을 딱 10초 드릴게요. 10초 지나면 끝이니까 네, 시작! 아, 저희 1학년 진짜 열심히 노셔야 되고요. 술도 많이 드시고 학교 냉감한 거 오지 마시고 밖에서 열심히 끝! 일단 뭔가 이렇게 모형물을 만들잖아요. 그거 되게 난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뭔가 항상 건축학과 분들 밤새는 거 부러운다고 하면 되게 욕하실 것 같긴 한데 욕할 거야. 그치. 그림 같은 집이 같은 집을 짓고 싶어요. 마당에 개집 있는 2층 집. 그냥 개집을 짓고 싶어요. 네. 나중에 제가 돈을 얼마 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뭐 업체를 부르는 돈은 좀 비싸니까 아까 우리 남성분 여성분 저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내가 새벽 새고 왔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공부하고 계세요? 아, 저는 뉴로 이미지. 저는 전자기학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과가 궁금하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회장 한지윤이라고. 부회장 전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은 어디 가는 거죠? 아, 저희 과 친구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공간들. 네. 여긴가요? 화이트톤. 네. 어떠세요? 아, 굉장히 화이트톤이네요. 정신병원도 아니고. 여기 네. 이제 저희 학과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여기 나와서 구경도 하고 여기 풍경도 보고 여기서 졸업사진도 많이 찍어요. 네. 기념하려고. 휴가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혹시 여기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죠? 날씨도 좋고. 아,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전신샷 한번 찍어드릴까요? 어머, 좋죠. 네.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혹시 글밤에 일기가 언제 생겼는지? 아, 저희는 2015학년도에 처음으로 일기가 생겼어요. 그럼 지금 4기? 아, 저는 31학번이에요.
졸업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졸업생분들 현황 아시는지? 졸업생들이 지금 대부분 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결국은 졸업생들 중에 여성 비율이 좀 높은데 대부분 자대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취직한 분들도 있고. 취직은 어디로 했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그러면 또 글밤에 어떤 과목 어떤 거 배우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의료기기, 육아학, 생체조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학과에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과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게 매우 불편해요. 남한테 소개할 때도. 지윤아. 아, 네, 할머니. 너가 과가 어떻게 됐더라? 아, 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이번에 갔어요. 뭐라 시브리슨 뭐? 글 뭐? 혹시 글밤에도 과 동아리가 있는지?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소규모 단체? 뭐 영화, 글밤, 메가박스 뭐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드립이에요. 네. 그래서 신입생들한테 오히려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와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글밤을 어필할 수 있는 좀 자랑거리 같은 게 있는지 가장 최근에 생겼으니까 네. 모든 게 다 새 건물, 새 책상, 새 강의실. 저는 공기청정기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아, 그쵸, 저것도 저희 자랑거리예요. 아, 그리고 저희 원숭이도 있어요, 이 건물. 아, 네, 원숭이도 있어요. 보셨어요? 저는 영상만. 저도 영상으로만. 왜냐면 아무나 볼 수 없어서. 네. 우리가 딱 10초를 드릴 거예요. 10초 동안 우리 글밤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PR 할 시간 딱 10초예요. 말하다가 끊겨요. 3, 2, 1, go. 하세요. 아, 저희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는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 근데 내가 새벽 새고 왔잖아. 머리가 갑자기 현우가! 현우가 안 돼! 일어나! 혹시 사연 좋아해? MRI 찍기 전 주의사항. 휴대폰 안 됩니다. 신용카드도 안 됩니다. 몸에 문신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입에 교정기도 안 됩니다. MRI 찍기 전 꼭 지켜주세요. MRI 때문에 그 충격이 커서 이과의 매력은 뭘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뭔가 기계를 다루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매력 있지 않을까요? 전 글밤에 그 야외 테라스 너무 좋았어요. 부러웠어요. 정말 너란 존재 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게 하는지 정말 매력이 있구나 너.